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남의 핫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의 방구석 1열까지 전해드리는 진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조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예방 예방. 부산시 미음동에 있는 한 제조 현장. 제가 게임 사고는 제조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곳 기업에서는요 10년 이상 게임 사고 무사고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방법으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사고를 자랑하는 이곳은 바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비법은 무엇일까요? 야, 현장이 소음도 상당히 크지만 덥기도 상당히 덥네요. 아, 진짜. 아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안전도우미 박준영 과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게임 네. 사고가 네. 제조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여기가 이제 모범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게임 사고 분명히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아, 보통 제조 현장에서는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게임 사고가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특히 뭐, 저희처럼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제 지게차를 활용하면서, 원자재나 제품 용기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은데요. 여러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인지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현장만 봐도 일단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여러 장비들을 이용해서 뭐 사람의 인체보다도 더 크고 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주의하게 이렇게 일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약 27%가 게임 사고에 의해 발생했다는데요. 이는 추락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게임 사고 예방법 집중해서 알아봐야겠죠. 아니 그러면 게임 사고들이 이제 있으면은 네네. 우리가 또 어떤 유형인지를 또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보통 게임 사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크레인을 이용해서 원자재나 용기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이제 중량이 적게는 20kg에서 뭐 많게는 뭐 손 단위까지 가니까 이런 거 옮기면서 부주의하게 이렇게 끼임 발생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용기와 용기 사이에 끼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보통 용기가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 가벼운 그런 재질이 아니고 쇠 재질의 용기 무게만 해도 20에서 30kg가 되거든요. 근데 제품이 만약 당겨져 있으면 이게 최소 100kg가 되니까 아무래도 용기와 용기 사이에 손이 끼거나 발이 끼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기계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제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틀을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틀이, 그 틀도 이제 쇠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게가 엄청나니까 아무래도 그걸 옮기는 와중에 이렇게 끼임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낙하로 인해 끼임 이런 상으로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또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다른 유형이 있나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게차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만약에 뭐 부주의하게 주위에 이제 사물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인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지게차와 이렇게 물건 사이에 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벽에 이렇게 끼일 수도 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는 10년 이상 사고가 나지 않고 모범 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예방을 잘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예방법을 직접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예방법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레인 작업 시 안전수칙부터 알아볼까요? 크레인 작업의 생명근과도 같은 고리와 로프는 교체 주기를 설정해 때가 되면 늦지 않게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하고요. 또한 적정 중량에 맞는 자재만을 운반해야 합니다. 아니 크레인을 사용하시는데 네. 좀 종류를 다르게 이렇게 쓰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 후크를 걸어 쓰시는데 이유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품 용기 같은 경우는 철이고 이제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고리에 이렇게 저희가 후크를 걸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후크도
저희가 보면 걸쇠가 있어서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차량이 들었을 때 속도가 떨어질 위험이 없고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이때 위급 상황 발생. 지게차로 운반 작업을 하며 운전자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아니 지금은 과장님 약간 좀 위험한 장면 아니어서 좀 부딪힐 뻔했는데요. 아 이게 작업자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미인지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로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아 네. 연출된 장면이었습니까? 네, 연출된 장면.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야, 뭐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그 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방 방법들이요. 지게차 이용 시 이제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이 지나치는 화물을 적재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급출발이라든지 급정차, 급회전, 그다음 무엇보다도 운전자 시야 확보가 필수예요. 필수적이죠. 그렇군요. 이게 운전을 하실 때에도 항상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장비 자체도 무겁고 아니면 이 적재되는 화물도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운전을 좀 하셔야 돼요. 지게차 작업 안전수칙 총정리. 화물을 지게차에 실을 때는 욕심을 부려 지나치게 많은 양을 싣는 것은 금물, 적정량만 실어 작업하도록 합니다. 지게차 운전은 지정 운전자만 가능하도록 하고요. 작업장 내에서 급출발, 급회전은 금지입니다. 만약 복잡한 현장의 경우 작업지휘자 배치는 필수겠죠? 또한 지게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정량의 화물만 실어야 하며 운전자가 위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게차 접근 시 경보음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끼임 사고의 대부분이 수리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작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불러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아 점검할 때는 확실히 또 부착을 해주시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제조 공장에서는 끼임 사고 원인이 기계나 설비에서 경비 또는 본 사업 중에 일어나는 게 6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쨌든 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셋째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제조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방법을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곳 현장에서만의 특별한 예방법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로봇팔이었는데요. 뭐랄까 약간 좀 과학 체험관에 온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로봇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손 들었을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하의 위험이라나 끼임의 위험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팔을 이용해서 넣으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력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많이 무겁나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요즘 좀 헬스를 좀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 안 되네. 아, 팔이 힘 드는데도 안 되네요, 이게 보니까. 무거워요. 많이 무겁네요. 네, 무겁습니다. 확실히 기가 필요하네요. 네. 모범 현장답게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이곳.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 시설이 3개나 설치돼 있고요. 대형기계의 제품 틀을 교체할 때는 틀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대신해 로봇을 이용해 운반하고 있습니다. 10년 무사고,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서 지켜진 것 같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터가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예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제조 현장에 있는 모든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예방법에 대해서 물론 지켜주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의 소식떡 오늘도 배달 완료! 산업재해 4대 악성사고가 사라지고 모두가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철저히 예방법을 지켜봅시다.